오늘은요 퓨어디 누나와 함께 디저트를 만들어봤는데요. 네. 어떤 디저트를 만들었는지 궁금하시죠? 만든 영상은 퓨어디 누나 채널에 가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꼭 클릭하셔서 만든 영상 꼭 보신 다음에 이 영상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특수분장 유튜버답게 신박한 디저트를 준비했잖아요. 그죠? 네. 뭘 만드셨죠? 눈알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요 눈알. 근데 약간 사람 눈알 같지가 않고. 아, 저희가 사실 처음 해본 거라 살짝 망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맛이라도 좋으면. 네. 네. 그쵸. 그럼 이제 케이크 커팅식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거 케이크 커팅하는데 마음이 좀 그래요. 여러분, 심장이 약하신 분이나 아니면 노약 뭐지? 심장이 약하신 분, 노약자분, 어린이, 임산부 분들께서는 채널을 넘기셔도 좋습니다. 넘기셔도 좋고요. 네. 시청에 주의해 주세요. 잔인한 장면이 다소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케이크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자를까요? 이렇게? 아, 네. 반? 반? 네. 아, 네네네. 할게요. 네. 누가 흔들리는 것 같아. 자, 이쪽을 열게요. 네. 뭐야? 어떡해! 네, 맛은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빨리 먹어볼까요? 네. 먹어보고 싶지 않게 생기긴 했지만 먹고 싶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먹어보고 싶지는 않게 생겼는데 뭔가 먹어보고 싶은 뭔지 아세요? 아,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요? 아, 네. 네. 아까부터 탐나던 곳이 있어. 이 눈동자. 눈동자를 파서 제 입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속이 울렁거려. 왜요? 각막을? 그냥 각막을!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각막을 듣자마자 울렸어요. 어디를 먹어볼까요? 제 생각에는 요 핏줄을 한번 드시는 게. 아, 저 흰자? 네, 흰자. 흰자를 한번. 네. 그 계란 흰자 아니고요. 네. 피와 함께. 눈동자를 먹은 소감이 어떠세요? 맛있는데? 너무 징그러웠어. 내가 방금 눈동자를 먹은 소감이 어떠세요? 맛있는데? 맛있는데? 근데 이거 자르신 게 모양새가 톱으로 자르는 것 같은데요, 이거? 나 여기 자를 때 소름 돋았어. 이거 찍어야 돼, 안 돼. 이야! 나 이거 19금 먹는 거 아니야? 19금이 그렇게 쉽게 먹지 않더라고요. 아, 진짜요? 이 소간을 잔인하다니까요, 이 사람이. 이것도 하나의 예술이잖아, 예술. 아트. 아티스트. 난 동공 먹어. 제가 먹은 부분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여기를 눈동자를 속을 파보세요. 아니요, 우리 눈동자를 한번 파보시면은 그 부분이 좋아요. 아니, 지금 시청자분들 영상 크고 사운드만들면 우리 이상한 사람이야. 눈동자를 속을 파보세요. 아니요, 여기 눈동자를 한번 파보시면은 그 안에 핏자국 났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맛있죠. 영상 보고 오신 분들 다 보고 오셨겠죠?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에 피를 채워 넣었거든요. 네. 맛있다. 그분이지. 피가 맛있네. 여러분, 피 맛있어요. 촬영만 3시간이 걸렸고요. 제가 여기 5시에 왔는데요. 네. 네, 지금 한 10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피가 제일 맛있어, 나는.
그렇게 해맑은 얼굴로 나 피가 좋아. 아 저는 난 눈동자가 좋아. 진짜 여러분 이 안구 네. 안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해? 그 부분이 제일 맛있어요. 이 빨간색 부분. 맞아요. 피가 커피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약간 은은하게 커피 맛 나서 좋아. 맞아. 먹으면 먹을수록 속이 아픈 건 뭐야? 왜 그러죠? 이유가 뭘까요? 너무 이거 리얼해. 커피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각막이랑 커피랑 먹으면 맛있다. 정확해요. 제 채널에서 이렇게 징그러운 건 처음이에요. 아무도 안 징그러워. 이게 뭐 징그러워. 내 채널 오면 장난 아닌데. 애기라고 애교. 이건 애교예요, 애교. 오케이? 약간 음식으로 하니까 뭔가 더 약간 이런 거 아니야? 우리 싱쿵이들 누나 채널 갔다가 막 놀라는 거 아니야? 막, 막 이러고 막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 제 채널에 오시면은 자동으로 다이어트 되시고요. 다음번에는 신부님 얼굴로 이렇게 케이크 만들 거니까 여러분 협박해요. 저 막 제 얼굴로 막 케이크 만든다고 막 하지란다. 그건 자른다고 하지란다. 아 근데 그거는 다 이렇게 신부님을 위한 거죠. 네. 신쿵이라고 해주세요. 네, 신쿵님을 위한 거죠. 신쿵님의 그런 아트를 남겨주고 싶어서. 여러분 한번 저희 다음 캐릭터 메이킹은 퓨어디 초상화로 한번 해볼 생각. 아! 제가 그림 소질이 없으니까 리얼하게 하기 위해 슈가 그 먹는 프린트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런 거 딱 붙여놔가지고 막 네. 사실 저희 집에 지금 냉장고에 제 케이크가 있거든요. 어디 있어요? 제 얼굴이 어디 있어? 제 얼굴이 밖에 케이크가 있는데 어디 있어? 못 자르고 있어 사실. 잘라줄게요. 어디 있어? 여러분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양도 많고 네. 속이 울렁거려서. 네, 그죠. 살짝 이거 누구 불러야 돼 먹을 사람. 네, 먹다 보니까. 자꾸 눈알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안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옆에서 막 각막, 공공, 뭐 홍채 이런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니까 이게 나 지금 방금 올라올 뻔했어. 이게 먹다가도 오늘은 이 먹방을 실패할 것 같네요. 나 지금 먹다가 토할 뻔하고 두 번째야. 네 오늘 이렇게 피어디 누나랑 직접 만든 누나의 케이크 먹방까지 해봤는데요. 진짜 식욕 진짜 다이어트의 짱이에요 여러분.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도 보시고 이 영상도 네. 보시고 네 보셨으면 좋겠어. 제 생각에는 뭐 할로윈 때 특별하게 한번 만들어보는 것쯤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 맞아요. 할로윈 때 괜찮은데 평소에는 진짜 이런 거 만들어서 누구한테 준다면 욕먹지 않을까 아마. 저는 괜찮아요. 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신쿵 많이 구독해주시고 피어디 누나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